리콤. 오전에 준다고 오후에 읽자. 예스24 총알 배송.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사전 예스24. 영화 예매도 예스하세요. 육체적인 비용은 마음하고도 많이 이렇게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비록 수용적이긴 하지만 항상 명랑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이런 아픔이나 고통을 통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많고 또 그 뭐 희망이라든가 그 기쁨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떠오르고 그런 것들 새롭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그래서도 내가 뭐 이렇게 또 강하게 뭐 누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메시지를 준다는 그건 아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어떤 나누고 싶은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있더라고요. 아, 그런 또 나처럼 이렇게 아프고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 이거 보면서 비슷한 처지에서 아, 이렇게 아프고 힘든 체험이지만 또 그런 것은 이런 마음으로 아, 또 대면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독자들이 공감하고 또 이렇게 같이 동참해주고 그러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책을 내기로 한 거죠. 물은 달지 않아 좋다. 물은 맵거나 시지 않아 좋다. 물가에 한 100년 살면 나도 맹물이 될 수 있을까. 100년 살 것 아닌데 100년 살 것 아닌데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하게 하기 따뜻하게 하기 어찌 이리 힘들어.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사람 울리는 징과 같네 하느니 신앙이죠. 결국은 신앙. 나도 이렇게 그 뭐지 그 소심한 A형이야 그래갖고 막 이렇게 꽁하고 새침하고 막 아주 그냥 좋은 것만 딱 좋아하고 딱 들어 이런 요소가 제 안에 있어요. 그런데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쾌활해야만 살 수 있겠더라고. 내가 딱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뭐, 또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상대를 해야 돼요, 그죠? 그러니까 더 이렇게 활달하고 어떤 보이는 것만 갖고 사람들도 평가를 하니까 나는 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나를 밖으로 내보내서 이렇게 암호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누구도 이렇게 골고루 다 사랑하지 누구를 뭐 편애하거나 이제 그러지 않고 가능하면 이제 아플 때도 웃음을 잃지 말고 또 그렇게 이제 그거를 갖고 노력하니까 또 되더라고요. 그래서 기도와 신앙이 주는 그 에너지죠. 뭐 그 명랑함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한결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나도 가끔가다 힘으로 가고 막 이렇게 우울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즉시 막 왜 그러냐고 막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. 어떻게 할 것인가, 내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할 때 이왕이면 이 상황을 내가 암에 걸리고 힘든 이 상황 아픈 거를 이제 와서 물린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왕 내가 아플 바에는 이렇게 좀 행복한 쪽으로 기쁘게 이거를 고통과 이 어려움을 역이용해 갖고 난 누구한테 이런 용어도 배웠는데 엔더스샵 그런 일본 작가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. 이 고통과 아픔을 역이용해서 그걸 나한테 유익한 쪽으로 바꾸는 노력 그렇게 하면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정말 삶이 기뻐지고 겉은 육체는 많이 아프지만 내면은 행복과 기쁨의 그 희망의 그 행복 지수가 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는 거를 경험하니까 엄마 참 괜찮네 하면서 어머 나는 이거 책에서만 봤는데 내가 진짜 그렇게 해서 하고 있구나 뭐 이걸 많은 사람한테 또 이렇게 알려주고 싶다 이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또 이렇게 하니까 아 맞아 맞아 아유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나한테 그래서 아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본인이 아픈 거는 본인만 아는 거죠. 난 남들 왜 그런 순간이 없겠어요. 그렇지만 내가 노력하는 거다. 노력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하나 또 감사한 건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이 더 많이 의지를 하고 더 많이 이렇게 기대고 싶어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작은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더 그서는 내가 건강하고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말해도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막 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막 특히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한 사람들한테 막 그걸 막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픔은 또 아픈 만큼 아픈 사람한테
위로자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. 그래서 감사할 그 거리가 굉장히 또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또 감사하고. 어디 가서 강의를 하더라도 그 전보다 막 더 그게 힘이 있다고 그럴까? 나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이렇게 좀 더 감동이 된다고 그럴까? 더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아픔이 주는 선물. 그래서 아픔을 통해서 왜, 아, 고통이 진주가 되는 체험을 한다고 그럴까? 터닝 포인트가 됐다 뭐 하는 것이 뭐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거 암으로 투병한 2008년 여름 그다 내 계획이 없었던 거니까 아 그래서 이제 뭐 굳이 평범하게 기쁘게 잘 살아왔지만 이제 그것을 아 내가 완전 이제 그 죽음이 한 발도 가까운 그 상황이잖아 어쨌든간 암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내 스스로를 제대로 한번 더 이렇게 내가 수도사의 입장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이렇게 더 충실하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큰 결심을 이렇게 또 하게 되더라고요. 그게 뭐 굳이 하나의 포인트라면 포인트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아프지 않았으면 또 내 삶이 그냥 순탄하게 흘러갔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다른 체험이니까 그래서 더 이제 또 독자들도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그 전에도 글을 썼지만 나는 모르겠지만. 우리 스님들은 아, 뭐 그 전에 썼던 글하고 다르거든. 내가 볼 때 잘 모르겠거든. 그러면 그 너무 뭐 글이 뭐 더 뭐 어떻게지 그러면 뭐 내 속으로 이렇게 막 그 전에 쓴 거로 다 가짜였단 말이야.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뭐 그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마 이제는 뭐 더 아픔을 체험하고 글이 더 무르익어서 뭐 나오고 더 평하고 스님도 몰라서 그렇지 스님 표정도 뭐 더 푸근해서 어쩌 그러면 아 그럼 그 전에 그랬던 나 뭐였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. 뭐, 그분들이 하는 말이 또 틀린 말이 아니겠지. 아, 그리고 이렇게 뭐, 진짜 이렇게 어떤 미련이라든가 뭐 인간이기 때문에 명예나 인기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가 있잖아. 그리고 또, 그렇게 사소한 것이지만 뭐, 이렇게 물건이나 이런 것도 뭐, 기껏해야 나는 뭐, 메모지하고 편지지, 뭐, 스티커 몇 장 정도 애착하는 것이 조개껍질하고 뭐, 통장 같은 것도 나하고 관계도 없고 뭐, 우리가 사유재산이 없으니까. 근데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담백한 물처럼 되면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 자유로움이랄까 그런 체험하게 된 거죠. 네,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제 내가 삶이 기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고 모든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거 있잖아. 막 결혼해서 아이 낳고 뭐 어떤 그런 평범한 어떤 그런 걸 다 이제 포기하는 대신 수도생을 선택함으로써 그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내 가족이 되는 그런 거. 그 좁은 길은 길인데 이 좁은 길에서 하는 그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기함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사실은 내 친구, 내 가족이 되고 갈림없는 마음으로 모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그걸 배운 아니 그걸 가능한 것이 수도 생활을 통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남들이 생각할 때 세상을 떠났으니까 뭐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단절 아무것도 뭐 우리만 하기도 하고 뭐 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그게 아니고 물러남으로써 세상을 더 끌어안는 그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. 마더 테레사가 가난한 사람을 품어줬듯이 그래서 나도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맨날 꼭 읽어봐야 돼. 그 지방 신문, 지역 신문, 부산일보 같은 거 어떤 일이 부산에 있었나 기도도 막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,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너무 마음 아프다. 또 비행기가 떨어져서 입안에서 다쳤고 나는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. 글도 하나 남기고 이래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어떤 그런 게 더 가능할 수 있고 내가 만약 내 가족, 내 아이들이라가 내 가정에 있으면 바빠서라도 걔 못하잖아. 막 학원에도 보내야 되고 얼마나 바쁘겠어. 그치? 그런 걸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 포기함으로써 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 열려있는 그 친구도 될 수 있고 기대를 언덕이 된다 그럴까? 우리가 막 개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삶의 모습, 모형 자체가 그래서 하나의 뭐 멘토처럼 이제 우리를 모르지만 다 인터넷으로 사람들 고민도 이렇게 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나 정말 이렇게 만인의 그 연인이나 애인이나 누나나 언니, 가족, 이모, 이모가 된다고 그럴까?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. 모든 수녀들이서뿐만 아니라. 물은 달지 않아 좋다. 물은 맵거나 시지 않아 좋다. 물가에 한 100년 살면 나도 맹물이 될 수 있을까? 100년 살 것 아닌데, 100년 살 것 아닌데 한 사람
따뜻하게 하기. 따뜻하게 하기. 어찌 이리 힘도.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.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. 심오한 진리 깨달은 사람. 울리는 진과 같네 하늘.